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우스,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 그것과 생각나요. 그냥 그 국기? 그리스 국기가 딱 떠올라요. 아, 그리스는 예, 산토리니, 좀 신혼여행지인데요. 예, 너무 좋았어요. 가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 아테네? 올림픽의 발원지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안 신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는 불황이 심각하다. 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만 있어요. 아, 그리스 하면 아무래도 예술적인 부분, 특히 지금 뭐 르네상스 시절의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어떤 그려졌던 혹은 만들어졌던 그런 예술 작품들이 그리스를 소재로, 주제로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곱슬곱슬한 까만 머리에 어두운 피부에 까만 수염, 그 다음에 해운 배, 큰 컨테이너선 있죠. 네. 그리스가 해운업 유명해서 이제 컨테이너선하고 그 다음에 그 전형적인 라틴. 제가 이제 배낭여행을 막 다니는데 공항에서 보니까 어디 여신들이 한 세 명이 쫙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스나 이태리나 그쪽에 있는 그 인종들이 걔네들은 원래 그렇더라고요. 뭐 9등신, 뭐 10등신. 그래서 그리스나 이쪽 나라를 생각하면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여신들이 사는 나라. 휴양지죠. 그 지중해 근처에 있고 막 바다 있고 막 하얀 집에 푸른 지붕 그거. 포카리 스웨트 나오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예전에 국가부도 나가지고 파산했다고 뉴스 봤던 것 같아요. 깨끗해요, 이미지가 저한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만화가 저희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은 신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 하면은 깨끗하다, 이런 깨끗하거나 아니면 약간 초록초록하다 이런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산토리니, 제가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은 곳이라서.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 약간 이런 거? 약간 신들. 고등학교 때나 막 그럴 때는 막 윤리? 막 이런 거 배우면서 신들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뉴스를 조금 보는 성격이어서 그리스 하면 부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죄송하기도. 지금은 조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안 좋지만 아주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것들이 있음으로써 지금의 그리스도 계속 살아가는 것 같고. 그 산토리니? 되게 예쁘잖아요. 포카리 스웨트 그거 선전할 때도 정말 예뻤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거는 당연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나고, 산토리니도 당연히 생각나고, 그 잘생긴 사람이 많다는 거. 산토리니요. 그 이미지 되게 많이 떠다니지 않아요? 인터넷에? 나 그리스 가봤어. 그리스 하면 포카리 스웨트가 떠오르고요. 그 이유가 제가 산토리니를 갔었는데 거기 이안가 피라 마을에서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찍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 찍었던 스팟에 가서 저도 포카리 스웨트 두 개를 캐리어에 챙겨갖고 그 앞에서 파란 원피스 입고 막 광고 따라 찍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저 제 초등학교 때는 바이블이었죠, 완전. 지금 여기 있는 카페에도 꽂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떠오르고, 근데 제가 딱딱 막 그 공부하고 그럴 때가 그 유로 크라이시스 딱 터졌을 때여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만화를 즐겨보기도 했는데 만화책을 보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읽었던 것 같아서. 나라 그리스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리스 하면 뮤지컬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그리스 뮤지컬 정말 좋게 봤거든요. 파란색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거기에서 파는 후무스 그 있잖아요, 케밥 같은 건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무슨 요플레 소스 같은 거에 찍어서 먹는 그 빵이랑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 그리스의 그 산토리니 마을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저희 나라에서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그 손예진 배우님이 그거 광고하셨을 때 그 산토리니에서 그걸 촬영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딱 봤는데 막 하얀색, 파란색으로 된 집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돈이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를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유명했거든요, 그 만화가. 되게 재밌었고. 그리스 로마시나. 사실 그리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를 잘 몰라요. 그리스는 뭐 파란색 그 정도?